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운전 강사 쇼리입니다. 자, 이번 컨텐츠는요. 저번에 제가 가속 구간 한번 영상 찍어 올려 드렸잖아요. 이제 그 가속 구간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. 어떤 댓글이냐면 기어 변속할 때 기어를 먼저 2단, 3단을 넣고 그다음에 속도를 20 이상 올렸다가 줄이면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.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? 결론이. 네, 감점이 안 떴습니다. 해본 결과. 그래서 가속구간 아무도 모릅니다. 이거 강사분들도 거의 모르고요. 그분 댓글 덕분에 저도 알게 됐는데요. 자, 가속구간에 자 2단으로 출발하시면 저게 가속구간인데 자 여기서 가속구간 들어오시면 클러치 밟고 먼저 3단 2단을 해 놓습니다. 그 다음에 20을 올려요. 부 그리고 바로 줄입니다. 20 이하로. 그러면 감점 안 뜹니다. 자 요거를 제가 직접 이제 채점기 돌려서 이제 해볼 건데 자 한 가지 더 할 거예요. 뭐 하냐면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합격을 할 겁니다. 자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합격하려면 감점 두 번은 당해요. 어떤 것 때문에 당하냐면 첫 번째 돌발을 못 잡아요. 그죠? 돌발을 못 잡으니까 10점 감점. 두 번째는 뭘로 감점 먹죠? 가속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못 쓰니까 그래서 감점을 먹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브레이크를 쓸 거예요. 가속구간에서 브레이크를 써야 가속구간에서 감점 안 먹는 거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90점으로 하는데 가속구간에서만 가속구간에서만 제가 브레이크를 쓸 겁니다. 나머지는 브레이크를 전혀 안 쓸 거예요. 제가 안 쓰는 이유는 자 클러치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안 쓰는 겁니다. 아 클러치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속도 조절과 언덕에서 정지까지 다 될 수 있구나. 그만큼 클러치가 중요하구나.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래서 클러치의 중요한 거를 이제 깨달으시고 실종하시는 분들은 클러치만 잘 조정하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다. 아셨죠? 그래서 이제 해볼 건데요. 앞에 차가 있어요. 차 좀 빼고요. 자, 연습 모드 들어갑니다. 클러치 브레이크 밟고 들어갑니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브레이크 안 씁니다. 클러치만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나면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요. 미리 깜빡이 켜시고요.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도 미리 내리시고요. 출발만 안 하시면 돼요. 자, 일단 넣고 출발합니다. 삑 소리 한번 깜빡이 꺼야 돼요. 자, 깜빡이 꺼주시고. 자, 돌발은 잡으시고.
잡을 수가 없어요. 그냥 감점 먹고 갑니다.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브레이크 안 쓰기로 했으니까. 브레이크를 안 씁니다.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클러치가 얼마 중요한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죠? 자, 클러치만 가지고도 경사로 멈춘 거 보셨죠? 자, 그죠? 방금 이거는 뭐냐면 크리핑 그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. 예. 클러치를 적당하게 밟아주면은 올라가는 힘을 한 50%만 주는 거예요. 그죠? 언덕에서 밀리는 힘 50%. 그럼 똑같이 제로가 됩니다. 그죠? 중력의 힘에 의해서. 그죠? 제로가 되니까 당연히 멈춘 걸로 인식을 하고 기계는. 그래서 초가 가는 거죠. 그죠? 예. 자, 신호등도 계산을 하면 돼요. 예. 굳이 브레이크를 안 써도. 그죠? 예. 자, 시간 바뀌었으니까. 자,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브레이크 안 쓰고 들어갑니다. 결국은 속도 조절이에요. 속도 조절. 예, 속도만 내가 조절하면 다 되는 겁니다. 그 속도 조절이 뭐죠? 미세한 속도 조절이. 자, 클러치의 세 번째 기능. 그죠? 미세한 속도 조절. 예. 제가 브레이크를 안 쓰고 하는 거 보이죠? 미세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안 쓰는 거예요. 자, 주차도 클러치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클러치 다 뗀 적이 없어요, 전혀. 동력을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. 자, 클러치를 미세하게 쓰는 거 보이죠? 자, 가속 구간은,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, 자, 앞에 차들이 못 가네요. 나 다리 아파요. 얼른 가세요. 합격해야 되는데, 앞에서 차가 진행을 못하네. 자, 앞에 아까 가속구간 한 거 있죠? 기어변속 먼저 하고 그 다음 속도 올리는 거 감점 먹나 안 먹나 한번 보세요. 네, 중력을 이용하는 거예요. 중력과 관성을. 자, 제가 브레이크 안 썼습니다. 그죠? 이제 가속 구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안 쓰면 감점 10점 된다고 80점이 합격이에요. 지금 90점이니까. 그죠? 근데 가속 구간을 제가 브레이크 쓰는 이유는 그 문의 주신 분의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, 감점 먹는지 안 먹는지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가속 구간.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속권 갈 때도 2단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. 동력만 끊으면 속도가 줄어요. 빠르면 동력 끊으시면 돼요, 이렇게. 예. 뭐 굳이 1단으로 안 가고 2단으로 가고 동력 줬다 끊었다 해도 속도 조절이 되잖아요. 그죠? 예. 자, 아까 얘기했던 대로, 자, 2단, 3단을 먼저 넣고, 그리고 나서,
속도를 올리는 겁니다. 그죠? 하고 있습니다. 자, 표지판 뒤 10m 전방까지 이제 다 와갑니다. 자, 들어왔습니다. 이제 기어 3단, 2단 넣었어요. 그죠? 이제 엑셀 V20. 그 다음에 줄였어요. 예, 됩니다. 그죠? 감점 없죠? 예, 감점 없습니다. 그죠? 기어 변속을 먼저 했고요. 그 다음 속도를 2단, 3단 넣습니다. 기어 변속 먼저 2단, 3단을 넣고, 그 다음에 속도를 20 이상 올렸다가 바로 줄였어요. 그죠? 왜냐하면 표지판 10m 전방 나갈 때 20 이하로 나가야 되니까. 자, 이렇게 하면 예, 90점. 내가 브레이크를 안 썼다면 예, 80점. 그죠? 예, 그래서 브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, 결국 중요한 거는 뭐? 클러치. 클러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. 예. 오토매틱은 클러치 역할을 대신해 주잖아요. 그죠? 오토매틱이라는 미션 자체가. 그래서 수동은 클러치만 잘 사용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는 거 명심하십시오.